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 저작권법이 과연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저작권 때문에 컨텐츠 제작이 저해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총선은 찬성 측, 와, 와. 총선은 찬성 측한 번, 반대 측한 번, 그 다음에 상호 토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 측한 번, 찬성 측한 번. 상호 토론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작권이 오히려 콘텐츠 제작자한테 도움이 된다. 저작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부터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작권이 없었다면은 그런 제작자에게 그런 수익 구조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은 콘텐츠 제작을 장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저작권으로서 이제 그 저작권에 등록을 하면은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지적 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으로서 보호되고 지적 재산권이 부여됨으로써 이런 수익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작자는 그 콘텐츠 제작을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저작권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저작권은 그 문화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저작권법의 1조 목적으로 저작권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저작권의 목적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문화 및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과도한 저작권의 주장으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이 오히려 저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관련 산업의 향상이 막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노란 딱지가 자주 붙거나 저작권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런 소송이 걸리게 되면은 상대방은 무서우니까 쉽게 삭제를 하거나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콘텐츠 제작을 저해하고 있고,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긴 하지만, 이게 무분별한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랑 콘텐츠 제작사 사이에 몇 억짜리 소송이 걸려가지고 교육청이 좀 곤란에 처했던 상황도 있고, 그 외에도 편집 저작물이라고 기본적으로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면은 저작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편집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기존 저작물에 저작권자들이 이걸 쉽게 걸고 넘어지면서 무조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는 자신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지식이 없거나 기존 저작물자들이 강하게 밀고 나오면은 법적 소송을 포기하고 그런 저작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처럼 저작물이 새롭게 생산될 수 있음에도 저작권을 너무 강요하게 되면은 새로운 저작물이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이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의 과도한 주장은 오히려 콘텐츠 제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콘텐츠 생산에 저해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찬성 측, 반대 측 자연스럽게 상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 돼요. 질문. 일단 아까 이제 김현욱 씨가 이제 주장했던 부분 중에서 그 편집 저작물이 이제 편집 저작물과 같은 부분에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제 뭐 새로 아 뭐야 씨 이제 새로운 저작물을 그 새롭게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제 이거는 내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제약을 거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저작권이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보면 뭐 저작권이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인다면 그게 맞지만 지금 경우는 이게 악용이 되는 경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아직 저작권에 대해서 뭔가
많이 발전해 있거나 갖춰 놓은 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거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절차적으로 많이 시켜 준다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기초적인 교육 과정에서 그거를 편입시킴으로써 이제 그걸 조금 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무턱대고 이제 그 저작권이 어떤 제약을 가하는 일종의 뭐냐, 제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 교육을 우선시하자고 말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지금 관련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도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하나의 권리라 생각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노란 딱지가 붙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뭐야?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작권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저작권의 주장이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다 누군가 한 번씩 만들어본 저작물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도 컨텐츠 제작에 저작권 자체가 제한이 될수 있다 생각해서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저작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면은 그런 저작권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유튜브에서 따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워낙 유튜브라는 게 되게 범세계적인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한 국가에 있는 저작권법만으로는 애초에 그걸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미국, 한국, 중국 이세 국가의 저작권법만 봐도 그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서 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는 뭐 어쩌면은 그 저작권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도 이제 그 어떤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되게 장려하고 이제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 자체는 유튜브가 제약을 걸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또한 뭐 노란 딱지 걸리는 것 정도에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막 노란 딱지 걸려가지고 하하 왜 나는 노란 딱지가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노란 딱지는 일단 AI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조금 변론으로 이야기해야 될것 같고 일단 가이드라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컨텐츠 제작의 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상습 도용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상습 도용이냐면 이렇게 기자가 사진을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제 이 팀이 이제 SKT라는 팀인데 이 본인 선수의 사진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본인 유튜브에 가져다 썼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 기자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저작권이 이 기자한테 있고 근데 초상권은 이 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초상권과 저작권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보면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기사 제목 억울로 오지게게 막 끄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게 뭐 저작권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작권에 잘못되게 걸릴 수 있지만 아직 이렇게 초상권과 저작권이 충돌했을 때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으로나 그렇게 봤을 때는 초상권이 훨씬 더 위에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이게 저작권법이 이제 무조건적인 상위의 법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다르게 걸리는 거나 이제 우리 사회의 통념 같은 게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저작권은 지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 유순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되게 여론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기사에 공감하는 이제 공감 여론이라 생성할 줄 알았나? 치졸해 보일 뿐인데 이런 게 되게 막 따봉 500개 받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법은 이제 지켜야 하는 게 맞고 이제 지켜야 보호를 해주는 건 맞지만 이렇게 남의 초상권까지 침해를 가면서 내 저작권을 챙겨서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 그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그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저작권법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작권을 막 무조건 지켜야 해. 뭐 지키는 건 좋지만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돌아서면서까지 다 무시하면서까지 지키는 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 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응원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자, 부산 갈매기를 쓸게요. 이거 근데 그거 해도 돼? 큰일 났다. 그러네요.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 노래 다 아실 텐데, 이제 민수 씨는 롯데 팬이잖아요. 롯데 팬 아닙니다. 롯데 손절했어요. 롯데 개 못해요. 롯데 꼴대 씨. 그래서 부산 갈매기를 야구장 가서 불러오신 경험이 있을 텐데 이제는 못 부른다 그래요. 이제 왜못 부르냐 그러면 부산 갈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원작자가 그 요구하는 비용 같은 게 그런 게 상당히 높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작자가 요구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구로 하는 건 맞지만은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다 같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고 다 같이 화합이 되는 그런 노래인데 이제 그런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리적 이익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회에서. 물론 원작자를 생각해서 돈을 챙겨주는 것도 맞지만 이제 그 원작자에게 뭐 30억 이렇게라든지 막 너무 과한 돈을 챙겨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다 즐겨 부를 수 있는 곡이 된 경우는 상한선을 전에 정해서 법원 같은 곳에서 판단했을 때 약간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수 있는 선에서의 그런 응원가는 이제 좀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응원자 저작권 소송을 낸 작곡가들이 일단 패소를 했다고 해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저작권을 통해서 이익을 불리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있는데 이게 원고를 패소로 판결했다는 거는 이렇게 저작권을 악용을 해서 자기가 돈을 부풀리려고 했다는 게 보이다는 뜻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 구단에서 자기의 응원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내 저작권이 피해돼서 억울하다 이렇게 저작권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저작권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도 저작권이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이 악용되지 않게 뭐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먼저 이제 그런 걸 정하는 쪽에서 이제 상한선이나 기준을 되게 정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가 패소로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단이 삼성라이온즈 구단인데 이 삼성라이온즈 구단에서는 이제 소송이 들어갈 때는 그 응원가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소가 돼서 그 응원가를 써도 되지만 이 소송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응원가를 쓰기에는 너무 애매한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측이 이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응원가를 이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측 누구에게도 이 저작권 가지고의 싸움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판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나 상한선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제, 일단, 뭐냐, 저작권이라는 게 일단 개인의 창작물을 재산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의 창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해주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에 해당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되게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돈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창작물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는 제도임은 맞는데, 근데, 애초에 이 저작권이라는 게그 상위 개념인 어떤 지식 재산권 자체가 뭐 기술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저작권도 그렇고 이런 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지정해 놓은 제도에 해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재산이라는 거는 자기가 말했던 아까 창작물이라든지 또는 발명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침해를 막고 그다음에 그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이거를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또 다양한 생산 같은 것들을 이제 장려하는 그 취지 자체가 되게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게 아마 그런 거죠. 이제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저작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작권이라는 게 너무 넓은 범위에서 막다 보면서 막어 이것도 저작권인데 저것도 저작권인데 그 저작권 하니까 이제는 막 킹작권 거리고 뭐만 하면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컨텐츠 제작을 어렵게 한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더 저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시로 들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땡. 그뭐 먼저 되게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막 원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모창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원래 가수랑 같이 가서 뭐 누가 진짜 가수일까요?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컨텐츠의 포맷이랑 그 컨텐츠 자체를 아예 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그거를 세계 각국에서 쓰면서 원래 만든 사람들은 그 수입을 되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를 보시면 CJ ENM 측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표절을 하고 뺏겼어요. 그래서 랩 오브 차이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되게 보시면 되게 비슷하고 심지어 그 안에 들어있는 곡까지 다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표절해 왔는데 근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 이게 과연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데 장려를 하는 것인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모방에 해당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작권이 없는 게 자체적인 창작을 장려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더 많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형식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저작권이라는 게 컨텐츠 제작을 장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반론하실 분은 자유롭게 반론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뭐였지? 그 부산 갈매기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 그 부산 갈매기나 뭐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도 그렇고 애초에 기존에 있는 곡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 네. 막 삼성이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한 건데 만약에 그러면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곡을 뭔가 옛날 고전 있잖아요. 그 저작권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다 그냥 공유 저작물로 변경된 그런 곡들 있잖아요. 그런 곡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노래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크지 않았을까? 아, 그거는 제가 되게 좋은 게 이제 저는 이제 저작권이 없어졌으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이제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저작권 같은 게 강조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민수 씨가 말한 대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 이제 거의 다 자체 자작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것도 보여줄 순 없는데 이게 되게 그 구단에서 만든 자체적인 응원가가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막 야구 팬들 사이에서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런 정도가 돼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거 자체. 근데 이제 그게 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게좀 약간 불만족스러운 거지. 이제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는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게 된 것뿐이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체적인 응원가에 팬들이 만족을 못 했다면 이제 그거는 저작권으로 인해서 약간 좀 사람들이 실망한 그런 경우인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이 약간 깨끗하게만 잘 처리가 되었으면 훨씬 더 클린하게 더 이런 걸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산 갈매기가 국민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되게 흥미롭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서 폐쇄했다는 것만 봐도 뭔가 그런 국민적으로 저작권이라는 법을 악용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애초에 뭐지? 저작권에 대한 승인이 조금 더 높았더라면 그 노래를 뭐 따라 부르기 전에 그원 저작자에게 가서 우리가 이 노래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허락을 받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니까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이 너무 안일한 그 우리 시민 유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작권을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지 이것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저해가 간다는 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저는 거기서 조금 입장이 조금 다른 게막 저해된다는 게 전문가들은 사실 상관없는 부분인 게 자기들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인 크리에이터가 솔직히 좀 많잖아요. 뭐 고등학생들도 취미로 영상을 배우고 중학생들도 아예 영상 제작 쪽으로 취업을 꿈꾸면서 영상을 준비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능력은 부족해서 결국 기존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가공을 하거나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영상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 자체가 저작권이 너무 과도하게 주장이 돼버리면은 애들이 자신의 생각에 있는 부분을 직접 실현하지 못해서 기존 거를 가공해서 다른 거를 만들려 해도 그 기존의 저작권자들이 이거 내 저작권이니까 쓰면 안 돼. 썼으니까 소송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애들은 그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 능력이 부족해지거든요. 더 기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해진다 생각해서 제가 저해된다는 부분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고 누구나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저작권의 주장은 새로운 콘텐츠 제작자들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좀 찾아보니까 이제 원조 가수가 이제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원 저작자가 그걸 이제 10년 전에도 이제 자기의 곡이 쓰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우호적인 관계였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연간 3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이제 결국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다 약간 다 돈의 약간 저작권 같은 경우는 되게 원래 본래 이미는 되게 저작권자를 보호해주고 좀 약간 아까 민수 씨가 말씀했듯이 저작권으로 인해서 창작의 자유가 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저는 저도 이런 거 되게 동의하고 다 저도 되게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다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좀 권리 보호라기보다는 저작권 약간 돈벌이 수단이라는 느낌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서 약간 그래서 돈 같은 경우를 돈을 좀 부풀려지는 걸좀 막기 위해서 상한선 제도나 그런 걸좀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저는 오히려 조금 생각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게 일단 뭐두 분의 생각이 다 조금 다른 그게 있는데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얘기한 한 소리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저작권에 대한 상한선에 그 저작권료에 대한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전에 우리가 특강 했을 때 한번 들었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을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할때 그거 사실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정말 웬만한 기업 하나 사지 않았을 대기업 하나 사지 않았을까? 한번 부를 때마다 1원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작권료에 대한 상한선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생각한 거였는데 그 아동이나 또는 청소년 크리에이터 또는 뭐 되게 중장년층 크리에이터 분들까지 되게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그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팅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는 그런 부분에 많이 종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은 되게 하나의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만큼 어느 정도의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장려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옴으로써 이제 하나의 더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일단 아이디어 좋은 거를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취지를 더잘 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현우님 말씀에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나오고 있는 제작자들이 많은 현실이잖아요. 진짜 어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근데 이 크리에이터들이, 모방 하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른 유튜브, 이제 유명 유튜버의 팁들을 봐도 처음에는 따라하는 것이 배울 점이 많다. 유명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따라하는 것이 배울 점이 많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다른 이들의 것을 베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표절을 했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 포맷을 가져와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자신만의 창작물로 변경을 했다라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를 떼운 것이 아니고, 그 포맷을 떼운 것이 아니고, 그 원본 자체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콘텐츠 제작이 저해된다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작권을 그렇게 알아가는 단계라고 할수 있었지만 어떤 분이 실수로 BGM에 저작권이 있는 거를 모르고 썼다가 500만 원짜리 소송을 당해서 500만 원짜리 손해배상을 해드렸대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어치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젊은 크리에이터들이나 유튜브를 시작하려 했던 또는 취미로 영상을 제작하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비용이 아닌가.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공격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무서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되게 뭐 저작권 자체가 되게 취지도 좋고 뭐 장려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다만 저작권 제도와 현행 저작권 제도의 아쉬운 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수 있겠네요. 되게 뭐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조도 맞지만 근데 돈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수단 이걸 이제 돈이라는 걸좀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었던 콘텐츠 제작을 방해하는 식으로 되는 현행의 저작권 제도에 대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 정도가 아마 되게 수렴되는 방향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리고 되게 자잘한 것까지 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아예 뭔가 그걸 비집고 나오는 틈새가 있어야 뭐 콘텐츠도 제작이 되고 할 텐데 애초에 그걸 콘텐츠가 나올 만한 어떤 부분을 하나하나 다 막아버리면은 아예 그걸 비집고 나올 틈새도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이제 조금 유하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동의. 그러면은 이상으로 저작권법이 콘텐츠 제작을 저해하는지 아니면은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